네, 이번 오전에 했었던 것들 잠깐 보시면은요, 저희 오전에 그 캘리포니아 하우징,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택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사이클 런에서 그 예제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예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떤 데이터셋인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을 했고요. 적용을 한 다음에 스타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스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을 하는 회귀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죠.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을 시킨 거에 대해서 훈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스타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스트, 확률적 경사 하강법도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그 선형외기 방정식을 찾는 네,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모델을 그래서 그 선형외기 방정식의 절편과 여러 가지 개수들을 찾은 다음에 이 절편과 개수들을 이용해서 선형외기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프리딕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MSE, Root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RMSE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an Square Error와 분산 간의 비율을 정의를 해서 R제곱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셋에서의 평가 점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점수를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점수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래도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훈련을 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오차가 적게 나오고, 훈련이 안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조금 크게, 그리고 R제곱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전에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딱두 가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 가지 회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다른 회귀 알고리즘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해볼 거는 무엇을 비교를 해볼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모델과 비교. 모델을 생성해서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평가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할게요. 비교죠. 비교. 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네,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두 번째는 KNN 리그레서. 네,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NN 리그레서와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리고 SGD 리그레서 셋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제일 좋은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임포트가 안돼 있군요. 임포트는 먼저 해야 되겠네요. From scikit-learn. 참 리니어 모델. From이죠. From 리니어 모델 임포트 리니어 리그레션. 어? 왜안 나오죠? From scikit-learn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 임포트를 하시면 그때부터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시고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규먼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설정할 것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델이 생성이 됐고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시키는 메서드 똑같죠. fitting. X train 여기서도
똑같이 스케일드가 된 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스케일드 y 트레인. 그래서 특성들의 배열과 그 다음에 타겟 레이블을 줘가지고요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훈련이 끝났죠. 훈련 끝났고 결과 한번 볼까요? 트레인 세트의 예측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을 보시려면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프리딕트를 하시면 되죠. 여기에 트레인 세트 스케일드를 주시면 됩니다. 출력 몇 개만 출력을 해보죠. 앞에서 다섯 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요 이런 예측값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값들을 주고 있고 실제 값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y 에서 다섯 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죠. 4.5를 1.93이라고 예측한다는 얘기고요. 3.5를 2.48, 3.5를 2.64, 3.4를 1.56, 3.4를 1.61. 앞에서 다섯 개만 보면 오차가 좀 많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적어도 훈련 셋에 대해서. 그쵸? 네.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도 선형외계 방정식을 찾는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과 SGD 리그레서에서 찾는 그 수학적인 모델은 똑같아요. 이런 공식으로 예측값, 집값의 예측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선형외계에서는 이 개수들을 찾을 때 행렬의 계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찾는 거고요. SGD 리그레서에서는 그래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그래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는 방법을 통해서 W와 W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W값들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측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봐야 되겠죠. 점수 한번 볼게요. RMSE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MSE 계산하시려면 numpy 점 스퀘어 루트. R이 스퀘어 루트니까요.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실제값 y train이죠. train 그리고 예측값 train predict 이렇게 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y가 아니라 y train이었군요. 네, 여기서 출력을 좀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이상했었던 게 좀 이상했습니다. 네. train set에서 다섯 개 뽑아야죠. 1.03을 1.9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3.8을 2.48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1.7을 2.6, 0.9를 1.5, 0.9를 1.6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R제곱 스코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 스코어. 이거는 함수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R2스코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 y train 이게 실제값, train predict가 예측값. 네. RMSE 0.71이 나왔고요. R제곱 스코어 0.61이 나왔어요. 위쪽하고 비교해 볼까요? 훈련셋과 훈련셋을 비교하셔야 돼요. 네. 0.72, 0.60 이렇게 나왔죠. 0.72, 0.71 조금 작아졌죠. R제곱 0.61 점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점수가 0.60보다 0.61이니까요. 조금 좋은 편인 거죠. 오차가 0.71 그 다음에 여기는 0.72 그러니까 오차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죠? 큰 차이는 나지 않고 리니어 리그레션과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저 훈련셋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테스트셋도 점수를 봐야 되겠죠. 테스트 예측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예측값은 linear regression. predict test scaled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 프리딕트 보시면 되고요. 비교해 볼까요? 무엇과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y 테스트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세 개, 뒤에서 세 개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0.47을 0.71, 그죠? 0.45를 1.7, 요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5.0을 2.7, 요것도 좀 차이가 좀 심하고요. 5.0을 4.4, 요거는 괜찮고, 0.7, 1.18, 1.5, 2.0,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있고요. 차이가 적게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수를 살펴봐야 되겠죠. 점수를 계산해, 테스트 셋 점수 계산해 보시면은요. 우선 RMSE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numpy점 스퀘어 루트 min 스퀘어 min 스퀘어드 에러 y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R 제곱 스코어 R제곱 스코어는 R2스코어라고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 Y테스트가 실제값,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값입니다. 테스트셋 볼게요. 테스트셋 보시면은요. 테스트셋 보시면 0.74, 0.57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0.57이라고 하는 점수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갈까요? 0.56입니다. 그죠? 반올림하면 거의 0.57이군요, 여기도. RMSE 0.75, 그 다음에 R제곱 0.57. 0.75, 0.57.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비슷한 결과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결과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그 회귀 방정식을 찾든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회귀 방정식을 찾든지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도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도 비슷한 결과의 예측값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비교해 볼 거는 KNN 리그레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과 비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KNN 리그레서 객체 생성하고 모델 훈련시키고 점수 계산해서 비교해보고 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우리 KNN은 아직 임포트 안 했죠. 임포트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cikit run KNN이 있는 거는 모듈 이름이 기억나세요? neighbors import KNN kneighbor죠. kneighbors regresso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필요 없죠. scaled 우리 트레인 테스트 다 나눴고 그 다음에 스케일드도 다 했고
거리 계산할 때그 변수들 간의 거리 계산할 때 미치는 영향을 다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도 다 끝내 났죠. 벌써. 그죠? 자,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N은 리그레서. KN은 리그레서. K neighbors regresso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냐면 다섯 개를 사용해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훈련 세트의 샘플이 16,000개가 있었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 다섯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거리를 계산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 다섯 개를 찾을까요? 이론적으로는 16,000개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훈련 세트가 16,000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집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집과 가장 비슷한 집이 어디냐라고 가장 비슷한 집을 찾으려면 16,000개와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집 5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KNN이에요. 그러면 훈련 세트의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겁니다. 샘플의 집이 100개밖에 없으면 100개 중에서 내 집이랑 가장 비슷한 거 5개를 찾는 것과 16,000개의 집들 중에서 내 집과 가장 비슷한 집 5개를 찾는 거 누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16,000개의 집들 중에서 내 집이랑 가장 비슷한 거 5개를 찾는 게더 오래 걸리겠죠. 예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릴지는 뭐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찾아낼 거예요. 이런 공식을 찾아낼 건데 공식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식만 찾아내면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요 더하기 빼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는 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KNN은 반대로 KNN은 훈련이라는 과정이 없죠. 그냥 데이터만 기억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녀석 다섯 개를 찾겠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개를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해야 될게 멀리 있는 것들하고도 다 비교를 해봐야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 다섯 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훈련 세트에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해보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자, KNN 모델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모델을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 할게 fit이에요. fit을 하기 위해서는 train scale이 된 train set와 train set를 넘겨주시면 돼요. 훈련 끝났어요. 훈련 끝났으면 예측값 찾아야 돼요. train prediction을 찾아야 돼요. knn regressor.predict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넘겨준다? xtrain 스케일들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그죠? 예. 뭐 16,000개 거리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린트 해볼까요? 예. 트레인 프리드 밑에서 y 트레인 같이 한번 해보죠. 무슨 얘기일까요? 1.03이라고 하는 집을 1.23이라고 예측했던 얘기고, 3.8이라고 하는 집값을 2.8,
1.7을 1.7, 거의 비슷하네요. 2.1을 1.7, 2.8을 2.6, 3.25를 2.7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확하게 아직 만렙 총계를 다 본 건 아니어서 뭐 에러나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나 알제곱 스퀘어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비슷한 거는 또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고 있고요. 그죠? 네. 비슷한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가 하면 또 그 틀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틀리고 있죠. 그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점수들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이제 조금 지겹지 않으세요? 넘파이죠? 스퀘어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여기 넣어줄게. y 트레인 이게 실제가 트레인 프리딕트 이게 예측가 그 다음에 알제곱 스코어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편하고요. 알제곱 스코어도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R2 스코어 Y 트레인 하고요. 트레인 프리딕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차가 0.52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제곱 스코어가 0.79가 나왔어요. 0.8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왔네요. 0.79.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해 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훈련셋 0.71, 0.6, R2 스코어가 0.6밖에 안 됐었죠. 0.6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 0.79. 알제곱 스코어만 보면 점수 되게 좋아요.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SGD랑 리니어 리그레서는 거의 비슷했었고 KNN 점수를 딱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에러들이 조금 적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훈련셋에 대한 얘기고요. 그죠? 훈련셋에 대한 얘기고 테스트셋 예측값도 봐야죠.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맞추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KNN 리그레서를 가지고서 다시 예측을 해보시면 됩니다. X 테스트 스케일드. 네. 16,000개랑 비교를 하는 거죠. 테스트 셋에 있는 4,000개의 집들을 하나씩 하나 4,000개 집들 각각에 대해서 16,000개 집들 훈련 셋에 있는 것들하고 누가 제일 비슷한지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 5개가 뭔지 이거를 해본 거예요. 두 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예측값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 y 테스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값 아래쪽이 실제값이죠. 0.47이라고 하는 집값을요. 뭐라고 프리딕트 뭐라고 예측했냐면 0.49 0.45를 0.76 5.0을 4.75 5.0을 4.76 0.7을 0.69, 1.5를 1.89. 오, 테스트 셋 보니까 일단 뭐 6개밖에 안 봤지만 예. 4,000개 중에 6개니까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살펴봐야 돼요. 그죠? 일단 6개만 보면 결과는 어떻다. 결과는 좋을 거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MSE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RMSE 계산하기 위해서 numpy. square root. mean squared error.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y 테스트가 실제 값이고요. test predict가 예측 값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R 제곱 스코어를 계산해 보시면 R2 스코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Y 테스트가 실제값, 테스트 프리딕트가 예측값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요.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거의 0.8 정도의 알제곱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0.67 정도의 알제곱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는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교해 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테스트 셋 점수를 보면 0.57이기 때문에 그 0. 이것보다는 좋죠. 이것보다는 좋습니다. 0.57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KNN에서는 0.67. 그러니까 거의 0.1 정도가 좋죠. 0.1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일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훈련 셋에서 R제곱이 얼마예요? 0.61. 리니어 리그레션인 경우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인 경우에 훈련 셋에서는 0.61, 테스트 셋에서는 0.57. 오버피팅의 정도. 훈련 셋의 리니어 리그레션의 오버피팅 정도를 보면 0.6, 반올림 할까요? 0.62 빼기 0.58 반올림하면 이런 정도가 되니까 0.04 정도가 되죠. 0.04. 요 정도의 오버피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는 SGD랑 큰 차이가 안 났죠. 안 났고. KNN으로 가겠습니다. 자, KNN에서는 훈련 셋에서는 0.79, 반올림하면 거의 0.80이고요, 0.80.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는 0.67이에요. 그 차이가 0.13. 어때요? 오버피팅의 정도가 0.04에서 0.13. 을 보면 KNN은 오버피팅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NN으로 예측하는 예측값은 물론 오차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오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차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그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점수일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훈련 셋과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일반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훈련 셋은 잘 맞추지만 훈련 셋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오면 잘못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오버피팅이 크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일반화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알려져 있지 않은 테스트 셋 말고 또 다른 또 테스트 셋이 또 들어오게 되면 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그 판단을 좀 유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유보를 해야 되냐면 과연 KNN이 더 정확한 모델이냐 아니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SGD 리그레션이 더 정확한 모델이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차의 크기만 놓고 보면 KNN이 더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오버피팅 관점에서 보면 오버피팅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 훈련 셋에 대해서만 과대적합이 되어 있고 너무 피팅이 너무 오버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성능,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모델을 또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 오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또 예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그 분류 기준이 있어요. 뭐 사례 기반이냐, 모델 기반이냐, 뭐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 온라인 학습이냐, 배치 학습이냐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 기준들이 있는데 우선 사람의 그 개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은 크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레이블을 함께 전달,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훈련시켜서 거기에서 예측값들을 알아내는 그런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만 가지고서 말 그대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방법이 비지도학습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지도학습만 학습을 했고요. 지도학습은 다시 크게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는요, 데이터에 레이블이 클래스인 경우가 분류 문제입니다. 꽃의 품종을 클래스별로 분류를 하거나, 생선의 종류를 클래스별로 분류를 하거나, 암인지 암이 아닌지 혹은 뭐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분류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레이블되어 있는 타겟이 숫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를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 저희가 분류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또 있겠지만 현재 저희는 KNN 딱 하나만 해봤었어요. KNN 가지고서 물고기 분류 예측, 종류 예측, 그 다음에 붓꽃의 종류 분류 예측 이런 걸 해봤고요. 회귀 문제에서는 방금 한세 가지예요. 그죠? 분류에서 사용했었던 K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는 회귀. 그 다음에 행렬식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주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어떤 반복적인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회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 딱 여기까지예요, 저희가. 정리되시죠? 오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행렬식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다룰 거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서 예측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부터 분류를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 문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다뤄왔었던 도미, 빙어, 생선 데이터셋 가지고서요 해보고요. 뭐 KNN도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한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클래시파이어, KNN 클래시파이어 다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정확도나 정확도 같은 것들 비교를 해보고 어떻게 어떤 개념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 데이터셋 가지고 해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게요. 붓꽃 혹은 뭐 암 이런 분류 문제의 분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셋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캘리포니아 주택가격셋 가지고서 SGD 했었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었고 KNN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들 다 비교를 해봤죠. 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만들게요. 구글 콜앱이라고 하시고요. 머신러닝 8번이라고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죄송합니다. 머신러닝 8번,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뜻입니다, 분류. 콜앱하고 연결 먼저 할게요. 네, 콜앱하고 연결 다 되셨죠? 우선 필요한 것들 쭉 임포트 먼저 다 하고요. 그리고서 데이터셋 준비까지만 이번 시간에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문장들을 먼저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선 배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numpy,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pandas,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matplotlib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클래스나 함수들입니다. From scikit-learn 패키지에 있는 모델 셀렉션 모듈을 보시면은요, 모델 셀렉션에 train test split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scikit-learn 패키지에 free processing이라고 하는 모듈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요.
연결해버릴, 아예 파이프로 연결을 해버릴까요? 파이프로 연결하겠다라고 하시면 cyclone.pipeline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에 pipelin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제 알고리즘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떤 알고리즘들을 연결을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우선 사이클론 우리 다 해볼 거야. 다 KNN. KNN은 네이버스예요. 네이버스 임포트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자,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선형 모델이 있어요.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요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요.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보통 분류기라고 하게 되면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는 보통 클래스 이름들이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회계 문제들이 보통 클래스가 뭐라고 끝나냐면 regressor, 숫자들을 예측해주는 기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Logistic Regression. 이게 regressor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회귀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름 때문에. regression이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회귀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이거는 회귀가 아닙니다. 얘는 분류를 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분류를 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regression이 어떻게 분류에 활용이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임포트한 클래스들 있죠. 임포트한 클래스들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분류를 위한 클래스들이다. KNN regressor에 해당하는 분류기가 KNN classifie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GD regressor에 해당하는 분류기는 SGD classifier. linear regression의 분류 모델이 logistic regression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림 그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점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from, cyclone, 그다음에 matrix. 매트릭이 평가 지표란 뜻입니다. 그죠? 자, 분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분류 뭐가 있을까요? classification, report. 리포트를 한꺼번에 쫙 출력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전체 리포트를 할 수도 있고. 분류에서의 평가지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분류 모델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싶을 때. 사용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컴퓨전 매트릭스 기억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값, 예측값. 실제값이 양성, 실제값이 음성, 예측값이 양성, 예측값이 음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렬 만들어주는 거 있었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confusion matrix.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때, 그리고 어디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confusion matrix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죠? 네. 그래서 classification report, 분류 report, confusion matrix, 오차행렬, 그 다음에 accuracy score. 사실 accuracy score는 각각의 분류기들이 있는데 이 분류기들의 score라고 하는 메서드 이용하시면 얘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따로 이걸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다른 그 테스트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재현율, 민감도 이런 거 말씀드렸었었죠. 어떤 경우에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재현율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민감도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어요. accuracy score만이 아니라 recall score 재현율이 리콜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계산하실 수 있는 함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일단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돼요. 데이터셋은 우리 일단은 많이 했었던 피쉬 데이터셋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주소 먼저 가지고 와 볼까요? 그죠? 네, 여기 GitHub 주소가 있습니다. GitHub 주소 복사하시고요. 피쉬.csv 파일이 있는 GitHub 주소 다 가지고 왔죠? 네.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pandas.read.csv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확인 안 할게요. 그냥 info, head 이런 거 확인 안 하겠습니다. 네. 확인 안 하고요. 자,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로 다룰 거냐면 이진 분류 문제로 할 거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의 생선 종류들만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종류 중에서 생선의 종류들 중에서 도미,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하고요. 도미와 빙어, 스멜트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 그래프 우리 그려보셨죠, 여러분들? 브림과 스멜트 그려봤는데 도미라고 하는 그 생선들은 좀 그 크기가 좀 컸었죠, 보면. 그 다음에 빙어라고 하는 생선은 크기가 좀 작았죠. 그래서 분류하기가 되게 쉬웠던 모델이에요. 정확도가 뭐 거의 100%가 나오는 그런 모델이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실제로 KNN에서 아마 정확도가 100%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를 SGD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분류를 할 거고요. 분류를 할 거고 또 무엇을 그럼 생선들의 어떤 특징을 사용을 할 거냐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생선들의 특징은 전부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의 모든 특성을 다 사용을 할게요. 뭐 랭스, 다이어고날, 그 다음에 하이트,
IT에 뭐 위드스 이런 거 있었죠. 다 쓸게요. 귀찮아가지고 안 쓰려고 했었는데. 어, length 길이가 있었고 diagonal 대각선 길이가 있었고 height 높이가 있었고 width가 있었고 그쵸?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든 특성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 문제고 그 다음에 변수는 몇 개를 갖는 변수를 네, 변수는 네 개를 갖는 그런 문제로 일단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쉬에서 우선 어, 데이터 프레임을 좀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가지 어종만 선택을 해야 돼요. 부림과 빙어를 갖는 빙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야죠. 자, 그럼 피쉬의 컬럼 중에서 무슨 컬럼? species 이게 어종이에요. 그죠? 어종 컬럼이 is in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어종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림 smel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출력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우 너무 많군요. 보니까 앞에서 브림 이렇게 출력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스멜트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아, 이거는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 다섯 개만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점 테일 뒤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보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어종이 브림과 스멜트 그 다음에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날 아 웨이트도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웨이트까지 다 사용을 할게요. 무게까지도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4개가 아니라 5개네요. 그죠? 물고기의 무게를 알고 물고기의 길이를 알고 대각선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하이트와 위드스를 알면 어종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는 어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죠? 물고기의 종류, 얘가 무엇이 될까요? 얘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특성들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특성들 하고요. 특성들하고 타겟까지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거기까지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들의 배열. 특성들의 배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IRC가 제일 편하겠네요. 그죠? 전체 선택. 행은 전체를 선택. 그 다음에 컬럼은 몇 번째부터? 1번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특성들의 행렬 2차원 행렬. 어, 배열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배열로 만들려면 values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y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러만 선택하면 돼요? species만 선택하면 시리즈가 나오죠. 시리즈의 values를 선택하면 1차원 배열이 되죠. 이게 뭐냐면 target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에서 다섯 개 그다음 모두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성이야. 이게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갖는 물고기 한 마리. 행은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쭉 밑으로 각각의 물고기들. 그리고 물고기의 어종. 여기 있는 다섯 개의 물고기의 어종은 전부 다 브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X, Y 잘 나눠졌고요. X의 shape하고 Y의 shape을 찍어보시면 샘플 전부 49개밖에 안 돼. 그죠? 49개밖에 안 되죠? 네. 샘플 개수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네, 이제 우리 요거 가지고 나중에 요걸로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요. KNN,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세 가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세 가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해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 다 되셨습니까? 다 됐죠? 혹시 질문? 뭐, 요 작업은 되게 많이 했었던 작업이니까 질문은 그렇게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